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베트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베트남어의 발음과 문장을 보실 수 있도록 먼저 보여드리고 베트남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시고 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잘 들어보시는데 성조에 유의하셔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Không phải, tôi là ngườ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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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ạn có nói được tiếng Hàn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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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ột chút, nhưng không giỏi lắ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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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ạn học tiếng Hàn bao lâu r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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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 tháng. Hai tháng. Hai tháng. Hai tháng. Hai tháng. Hai tháng hả? Bạn giỏi thật đ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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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ạn quá khen rồi.
bạn quá khen rồi. Bạn quá khen rồi. Bạn quá khen rồi. Bạn quá khen rồi. Dạ, 발음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베트남에 오시면 한국어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들을 조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국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실제적인 대화의 패턴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미안합니다. 친구는 한국 사람입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이십니까? 그냥 이런 표현이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다면 한국 사람이십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실러이, 이것은 실례합니다. 그런데 실러이라는 말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실례합니다 라는 말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원래 실례라는 말은 실례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있기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턱례, 턱례, 턱례. 자, 턱례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실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는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그 베트남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 단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턱례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긴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라는 말, 실러 이것을 그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실례합니다 라는 말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여기 꼬와 코미입니다. 자, 이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실례합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듣기를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발음을 했는데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로 보통 평범한 속도죠. 그 속도로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쏜나오 공부하셨죠? 이거 뭐예요? 쏜나오. 오, 골 때려. 아우, 골 때리네. 발음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빠른 것이 아니고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잘 들어보시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평범한 속도로 지금 조금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속도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Xin lỗi, bạn có phải người Hàn Quốc không? Có. 자, 그 다음 표현은 아닙니다.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니요라는 말을 보통 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아닙니다.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천천히 해주시고 다음 평범한 속도로 빨리 말고 평범한 속도로 해주세요. Không phải, tôi là ngườ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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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당신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사용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거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시려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Bạn có nói được tiếng Hàn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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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자, 그 다음에는 뭐죠?이라는 표현인데 잠깐요. 잠깐인데 조금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잘하는 것은 아니다. 잘 못한다. 조금 할 수 있다. 조금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요. Một chút nhưng không giỏi lắ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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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는 너는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했니?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했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글을 쓸 때 반드시 이렇게 물음표를 써요. 쓰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에 질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요? Bạn học tiếng Hàn bao lâu r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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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표현에다가 뒤에 이렇게 아를 쓰면 존댓말이 되겠습니다. 존댓말을 쓸 때에는 뒤에 아를 쓰면 존댓말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달입니다. 2달.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두 달요. 자, 요 표현 하, 요것은 질문할 때,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표현은 먼저 들었어요. 두 달 공부했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그 의문문에는 이 하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달요? 당신은 진짜 잘한다. 두 달? 진짜 잘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2 tháng hả? Bạn giỏi thật đ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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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는 이건 이미 공부한 표현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칭찬했어. 너무 칭찬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Bạn quá khen r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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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칭찬했네. 이런 표현이죠. 자,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보통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문법과 단어를 먼저 공부하는데 제 생각에는 재미있는 표현들을 공부하면서 문법을 반대로 공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은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조금씩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먼저 귀에 익숙하고 입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연습해 보시고 또 마지막에 첫 번째 나와 있던 그 여기 이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그 뒤에까지 보시면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또 잘 암기하셔서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알고 싶은 표현들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아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